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한낮 기온이 29도, 양산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울산과 경남 내륙 일부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 간간이 구름만 지날 뿐 부산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경남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도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23도, 거제는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9도, 양산과 창원이 32도, 합천은 무려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당분간 남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주 후반에는 열대야도 다시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